이제 57쪽 봅니다. 위치상할세상 정천문하니 오기 불열하야 위천문알 정여자 논공이 가호와 천문이 왈가하다 기왈창삼군 하야 사사줄로 낙사하고 적국의 불감모는 자숙여기요 문알불려자루라 기왈치백 관하며 진반민하며 실푸고는 자숙여기요 문알불려자루라 기왈수서하이 진병이 불감통향하고 한조의 빈종은 자숙 여기요 문알 부려 자루람 기왈차 삼자는 자개출 오하이 위카 오성은 하야오 문알 주소 국의에 대신이 미부하고 백성이 불신하니 방시지시하야 촉이라고 읽어요. 촉지자호와 촉지아호와 기무견양구의 왈촉지자의리람 구지요 이무후이 의지연을 기구주하야 수분초하님 초토왕이 소문기현이라 지적임지 위상하니 기명법 심령하야 연불급지 관하고 폐공족 수원자하야 이무양전투지사하니 요제 강병이라 파유세지 언중횡자다 어시에 남평 백월하고 북각 삼진하고 서벌진하니 제후계 환초지강하고 이 초지 비척 대신이 다원 오기 자러람 위치상할세 상전문하니 이 분명히 오기가 지금 위나라에 와서 이제 공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위나라에서 치상 재상을 안치하려고 할 적에, 응? 재상을 두려고 할 적에, 상, 전문, 아니, 전문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오기 불려라야, 오기가, 이게 열자는, 이,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논어에서 열락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즐거울 락자하고 기쁠 열자가 있는데, 즐겁다라는 말이긴 한데, 이 낙자는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 식도락, 오락 그러잖아요. 근데 열자는 희열을 느낀다.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불열이란 건 뭐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오기가 이제 속이 뒤틀려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위 전문할 전문을 일러 말하기를 청여자 논공이 가호와 응? 자네와 더불어 공을 논 따지는 것이 가한지 청해 봅니다. 나랑 누가 더 공이 많은지 한번 따져볼까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이 말 가하다. 전문이 말하기를 좋다. 기왈 이제 기가 꺼내는 거요. 기왈 장 삼군하야 사 사절로 낙서하고 적국이 풀간무는 자숙여 기호. 장 삼군 삼군의 장수가 되어서 사졸들로 하여금 낙사. 응? 죽는 자리에서 즐겁게 죽는 거예요. 그죠? 죽기 살기로 이제 전쟁터에 나선다는 얘기죠. 낙사하고 적국이 불간무는 저 적국들이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숙여기요. 자네 생각하건대 나와 더불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숙여기. 여기 자자는 자네 자자고 끝에 기는 자기잖아요, 오기. 자네와 나를 비교해 볼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문왈 불여 자르라. 응? 아니면 아까 자숙여기라는 것은 누가 더 낫습니까? 공이. 문이 말하기를 불여 자르라. 이 전문이 대답하기를 자네와 같지 못한 당신만 같지 못합니다. 기왈 치 백관하고 친 만민하며 실 부고는 자숙 여기요. 백관 여러 관직들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친 만민 만 백성과 함께 친숙하게 되며 실 부고 부고는 창고지요. 국고예요. 국고 국고를 실자는 채울 실자니까 국고를 채우는 것은 자숙여기요. 당신과 내 아에 있어서 누가 공이 더 크오? 문왈 불여자루라. 문이 대답하기를 당신만 내가 못합니다. 기왈 수 서하이 진병이 불감 동양하고 서하를 지켜서 진나라의 그 강한 군사들이 불감 동양하고 동쪽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향자는 시골 향자지만 향할 향자 즉 동쪽을 정벌해 오려고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고 한조 빈종은 자숙 여기요 한나라와 조나라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웃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빈종 빈객으로 따라 붙는 것은 즉, 그 나라에서 우리를 깍듯이 섬기는 이유는 자숙여기요. 그렇게 한 원인이 바로 자네와 나에 있어서 누가 더 공이 큰고? 문이 말 불여 자로라. 전문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만 못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3대 빵이죠? 3대 0이에요. 기왈 차 3자는 자게 출 오하이 위가 오상은 하여. 이세 가지로 놓고 볼 때, 자네가 다, 나보다 밑에 있거늘. 내 밑에 나왔거늘. 그 말은 나보다 밑에 거늘. 위, 가, 오상. 근데 지위가 나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재상을 삼으려면 나를 해야 되는데 왜 너를 재상을 삼냐? 그 말이죠. 분할 주소, 국의의 대신이 미부하고 백성이 불신하니, 주는 주군이죠. 임금이 어리고 국의 그온 국가에서 임금이 어리니까 저 정치 못하지 하면서 계속 임금을 의심한다. 아니면 주소 국의 이 군주가 젊어서 즉 어려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의심을 해. 응? 저 군주를 누가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인지 의심을 한다. 그럴 때 대신이 미부하고. 대신들이 따라붙지 않고, 즉, 뿔뿔이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갈라지고, 백성이 불신하니,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 응? 지금 위나라가, 위 무후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방 시디시아야, 그러니 이러한 때를 당해서, 촉지자호와 촉지아호와,
그 힘이 세고 무궁말을 내세우는 당신한테 사람들이 붙어서 이 위나라를 잘해보자고 붙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와서 붙겠습니까? 응? 주소국의, 그 다음에 대신 미부, 백성 불신. 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당신한테 와서 이거를 수습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와서 수습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기무견 양구의 왈 촉지 자으리라. 오기가 무견이라는 것은 말없이 잠잠하게, 양구라는 것은 한참 만에 오래 있다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겠지요? 그러고서는 말하기를 촉지 자으리라. 당신한테 사람들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진 거지요? 이제 진 거예요. 구지요. 그리고 나서 오래 지난 뒤에 위 무후, 위나라 무후가 의지연을, 이제 의심을 하거늘. 의심을 왜 했을까요? 저 오기란 놈이 내가 재상을 임명한 데 대해서 혹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왜냐면, 그 전, 자기가 재상을 삼은 전무라고 공을 가지고 따졌다는 소문이 다 파다하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의심을 하죠. 그러자, 기 구주하야 수 분초하고, 오기가 두려워서, 자기를 이제 벨주자니까 자기를 처형할까봐 두려워서 수 분초하니, 드디어 초나라로 달아나니, 초도왕이 소문기현이라, 초나라는 그때도 왕이라겠네, 그죠? 2000년 전에 왕이라 했어요. 초나라 도왕이, 소는 평소소자니까 평소에 그 어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라, 들었기 때문에, 지즉 임지 위상하니, 오기가 초나라에 일을 짓자니, 이르자마자, 임지 위상, 바로 그 임명하여 재상을 삼으니, 기 명법 심령하야 오기가 법을 밝히고 심령 명령들을 살펴서 연 불급지 관하고 급하지 않은 관직들은 버리고 버릴 연자예요. 이 연자는 언제 쓰는 연자냐면 우리 수재의 연금 이렇게 쓸때 연자예요. 그때 이게 버린다 던진다 그런 뜻이야. 폐 공족 소원자하야. 공족 중에서 소원. 이게 왜, 뭐, 사돈의 팔촌 어깨 너머 막 이렇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왕족과 친한 애하고서 다 자리 잡고서 일도 안 하고 살았던 말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폐지했어. 폐지해서 이 무양 전투지사하니. 그렇게 해서 그 전투의 병사들을 무양, 어루만지고 길렀어요. 다시 말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왕족이네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 줄 돈을 가지고 군사를 길렀다 이거죠. 그러니, 그러면서 그 요점이 어디 있었냐면, 요제 강병이라. 임금한테는 군사를 부국 강병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임금 믿어주겠지요? 파 유세지 언 종행자다. 그리고서, 그 종행과 이리부터라 저기부터라 흘러졌다 해서 그 종행과 있죠? 합종 연행 그걸 주장하면서 임금을 설득하러 다닌 유세객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저기를 다 없애버렸다. 어시에 남평 백월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강병이 되고 잡다한 소리가 안 들리게 되니까 남쪽으로 백월을 평정하고 북각 삼진하고 북쪽으로는 또 삼진을 물리치고 서 벌진하니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정벌하니 제후 개환 초지 강하고 여러 제후들이 다 초나라가 강해질 것을 걱정하고 초지 귀척 대신이 다원 오기자라. 초나라의 귀척 대신들이 오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거기서 포인트는 다원오기예요. 그네 글자를 잘 염두에 두시면 다음날 글을 읽을 때이 다원 원망이 많았다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오기의 죽음을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오기가 나중에 결국에 누구한테 죽습니까? 초나라의 귀척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짚어야 됩니다.